궁합 보러 오셨어요? 두 부부가? 네네. 궁합 보러 왔어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부부가 왜 궁합을 보러 와? 이미 잘 살면 되는데. 왜 말이 없어? 잘 살고 안 잘 살아요? 뭐 저는 뭐 괜찮은데 뭐 굳이 궁합을 봐야 되나? 아 그럼 이거 누가 예약해서 온 거예요? 언니가? 네. 그 앞으로 좀 더 잘 살 수 있나 해서 둘이 분이서? 네. 자 원진이랑 상충은 없어요 두 분이서. 어? 언니네 상충은 원수 같고 상충은 없는데 결혼한 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 근간 뭐 1, 2년 안쪽이신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언니한테 근심이 가득하거든? 언니가? 어? 그리고 남편이 보셨을 때 아내를 무척 사랑하시는 거. 아 그럼요. 네 아내를 무척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뭐, 궁합을 뭐 볼 필요성까지 없어요.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와이프가 그래도 궁합을 보러 가자 그래서 온 거야? 예. 따라오신 거야? 아니면 그냥 내가 앞장갔어? 솔직히 제가 좀 따라왔습니다. 따라왔어요? 예. 뭔 얘기하는지? 아니면 궁합이 좀 궁금하고 이래가지고. 본인도 궁합이 궁금해요? 예, 저도 뭐 그런 거 좀. 그러면 예. 무당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부부가 이렇게 들어섰어요. 들어섰는데 상충이나 원진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언니 눈에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 아니 오해하지 마요. 싸우지 마요. 왜 빨개져 얼굴이. 자, 두 부부가 살아를 가면서도 충이 있어요. 그건 성격에 성향 사람이 가진 성향 그거가 부딪혀요. 두 부부가 그러다 보니 두 분이서 생각하는 마음 무척 똑같아. 어? 똑같아. 근데 아직 아이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네. 뭐 이쯤 되면 그렇게 사랑하면 아이가 나올 만도 하거든? 어? 언니가 안 갖는 거야? 아니요. 아니야? 특별히 저희가 뭐 그렇게 안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는 건 아니고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조심하는 거야? 아직 뭐 안 생긴 거. 안 생긴 거요? 아이가요 본인 부부관계에서는요 없어요. 없다는 건 조금 힘들어. 언니한테 뭔가 장구살이 잡혔든 두 부부가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딴 방에서 남남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 아직 신혼이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어. 네. 근데 뭐가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서 왔어요? 아, 자꾸 왜 둘이면 서로 밀어봐. 말을 해요. 점을 보러 온 이유가 뭐예요? 까마귀 날아가야 돼? 아니면 무당이 다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래, 궁합이야. 궁합 중에 두 분의 말을 들으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잖아.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성향적인 문제가 좀 없지 않아 들어섰어요. 성향적인 뭐 없지 않아 문제가 들어서서 이 사람이 두 분 다 좋아하긴 좋아하고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성격. 그리고 나는 언니의 운세가 올해 안 좋아요. 올해 안 좋고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부분이 되게 인간적으로는 서로를 사랑하고 좋아는 하지만요. 언니가 이 결혼이 조금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셔. 별로야? 저희 좋은데요. 사이 좋아요? 언니 네. 좋아요? 아 답답해 말을 해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럼 내가 허점 본 거네. 응? 근데 마스크 내려봐봐요. 응? 마스크 내려봐보라고. 화장을 엄청 진하게 하고 왔거든 지금. 근데 내가 볼 적엔 그 뺨따구에도 그렇고요. 어? 미안한데 반바지를 원래 점집 올 때 반바지 입고 오는 거 아니야?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도 허벅지에 저 멍은 뭐고? 뭐예요 저거 남편? 어디 뭐 다쳤어요? 사고수 났었어요? 저 빨리빨리 대패 주면 안 될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밤에 그 사랑을 하다가 예, 그래서 조금 밤의 상황이 뭐야?
싸웠어요? 밤에 사랑을 좀 아, 사랑. 하나. 미안해, 못 들어서. 이제 저 정도가 나와요? 밤에 사랑을 아름답게 예쁘게 고귀하게 하면 되지. 왜? 아, 그거야? 응? 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언니야, 남편이 다, 남편 사랑하죠? 네. 응, 남편 너무너무 좋죠? 네. 근데 성적인 게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지? 조금 사실은 좀 요즘엔 좀 다른 사람이 아, 된 그렇게 것 쳐다보지 같아요. 말고. 자꾸 쳐다보면은 대답을 못 해요. 자, 싸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 여기 부부클리닉도 아니에요. 전 보러 왔으니까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남편이 있어 불편해요? 지금 조금 조금. 이 네. 집에 가면 이거 완전 대부부 싸움이네. 뭐 하려고 같이 왔지? 남편분 잠깐만 나가, 미안하지만 잠깐만 나가 있으면 안 될까요? 아니 뭐전좀 부르면 안 되나요? 아, 들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무당도 편안하게 얘기를 못할 것 같고요. 저 언니도 나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은 이 눈초리가 계속 있어요. 본인 욕은 안 해요. 근데 누가 이거 예약했어요? 제가 언니가 예약했죠? 그럼 저 언니가 예약했기 때문에 저 언니 점을 볼게요. 응? 잠깐만 나가 계시면 안 돼. 응? 나가 계실 거야? 응, 잠깐만 나가 계세요.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뒤로 돌아 나가시면 돼요. 응, 나가시면 된다고. 아니, 나가겠다고 빨리빨리 나가야죠. 나가 계세요. 문 닫고 나가세요. 네. 닫아주셔. 괜찮아. 자, 말 편하게 합시다. 왜냐하면 요즘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좀 많이들 있어가서 좀 편하게 점을 볼게요. 자, 내가 언니라 그러면은 뭐 개인적인 점은 안 볼게요. 내뭐 그러니까 사적인 점은 안 볼게요. 자, 그 흉터 뭐야? 그 상처 뭐야? 사실 좀 밤마다 좀 이렇게 그 밤마다가 뭐예요? 침실, 아니, 침대 안에 침대 뭐 전쟁이야? 갔다 보면은 자꾸 손찌검도 하고 욕도 너무 심하게 하고 정말 들을 수 없는 말들을 남편분이 너무 많이 저쪽으로 가요. 듣고 있지 말고. 응. 초반에는 그냥 뭐 사랑하는 뭐 성적 취향인가 보다 하고 조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네. 점점 도가 지나쳐서 사실은 그럼 너무너무 뭐 무서워. 혼자 오지? 둘이 왜 왔어요? 오늘도 사실은 집에도 막 응. CCTV도 달려있는 것 같고 좀 무서워요. 오늘도 굳이 사실은 간다고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봤는지요. 그리고 지금 따라 나서겠다고 해서 같이 오게 된 거거든요. 이거 만약에 전 보고 들어가서 두 부부가 더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감안하고 아까도 왔어요? 감안하고 온 거야? 아니면 이 무당 욕먹이려고 온 거야? 용기를 내서 사실은 그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지? 왔어요. 자, 냉정하게 좀 볼게요. 신령님 주시는 말씀대로. 자, 이혼해라. 내가 한 가정에 이혼해라 말아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본인 같은 경우가 이대로 있다가 네가 피말라 죽는다. 어? 자, 사랑하는 거는 생이별을 만들고 싶진 않은데 부부 클리닉을 받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정신병 아닌 정신병이 없지 않아 있어. 이 사람이 밤마다라는 건 침실 위해서야? 그럼 성적인 관계를 할 적에? 응? 처음에 그랬는데 점점 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뭐 색? 그냥 전에도 좀 욕설도 하고. 아니 흉터가 한두 개래야지 말이지. 흉터가 이게 무슨 폭력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적인 폭력이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참고 왔어?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걸 믿은 거야? 네 그럼 그래서 믿었는데 그럼 진짜 여기 점집을 왜 왔어요? 정말 그 사랑이인지 사랑인지 이제는 내가 버티다 못해 이게 사랑의 콩깍지가 씌인 건지 정말 이 사람이랑 인연이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천생연분이라 그러면은 언니 참고 갈 거야? 응? 잘 모르겠어요. 이제 모르겠지 사랑인지 뭔지 이러다가 언니가 정신병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 뭐 침실에 전쟁이든 폭군이든 간에 난 모르겠다. 근데 저분의 눈을 보면 언니가 의처적인 무척이나 많은 사람이고요. 의심병이 무척 많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언니가 어디를 돌아다니든 친구를 움직이든 그지? 일거수일투족을 분명히 아닌 듯하면서도 감시를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럼 밑에서 기다리라고 편안하게 올라오지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응? 근데 그 옆에 있는 뺨 옆에 있는 그 멍은 어떡할 거며?
손에 있는 그건 어떻게 할 거면 그 허벅지에는 그 뭔 난리를 친다고 이러고 살아를 가요. 괴롭죠? 네. 고통스럽죠? 네. 그치? 응. 그래서 그래도 근데 점을 봐서 만약에 내가 아니라 그러면은 연분이 아니다 궁합이 안 맞다 하면 이혼을 하려고? 좀 어떻게 뭐 부시라도 하면 좀 남편이 변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좀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 사실 처음이라 근데 이제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사실은 아직 이거 신고를 뭐로 어떻게 할 거야? 언니한테 마음에 달려있지? 네. 어? 아니 물어볼게요. 나는 그건 언니네 인생이니까 뭐라 할 수 없고 점쟁이가 그냥 점만 보면 둘이서 궁합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대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저 사람 병이에요. 구슬에서 고칠 일이 아니라 정신과를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것도 맞고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언니가 지금 벼랑 끝에서 뭐라도 잡아봐서 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혼해놓을 소리까지 나올 정도면 본인도 각오라고 여기 점집에 왔단 말이야. 그치? 네네. 응? 아니요? 다시 들어오라 그럴 거야 남편? 어. 들어오라 그러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그냥 없는 상태에서 정을 봐줄까요? 사실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 여기 CCTV 없어요. 실령님만 계세요. 그리고 엿듣지 못해요. 밖에 어차피 다른 사람이 있어서 어? 문 닫고 나갔을 땐 잘 여기 안 들려요. 네. 응? 무섭고 두렵지? 네. 저게 정말로 밤에서만이 아니라 아주 춥겠지? 네. 어? 이게 내가 무슨 매출부도 아니고 어? 아니면 내가 맞춰주는 비입장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치? 네. 허구한 날이래? 허구한 날 그래요. 그 온몸에 멍이 다 들었겠네? 네. 응? 그 말 이렇게 자세도 막 그런 거 취하라고 막 그래요? 그건 기본이겠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창피하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여기 온 거야? 아니면은 뭐를 원해서 오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둘이서 다 못 맞춰줄 것 같아요 저 사람 거를. 자 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응? 네. 근데 저 사람 안 받을 거야. 네. 인정 안 할 거야. 그지? 자기 상태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지? 근데 괴롭잖아. 응? 네. 내가 아까 물어봤죠. 아이 피임해요? 피임하지? 사실은 몰래 하고 있어요. 그지? 네. 용기도 가상하다. 자, 앞으로 행동과 좀 조심하세요. 그리고 안 맞춰주면 저 사람은 더더욱 폭력, 폭행, 폭언 엄청나게 심할 거. 나는 폭행이라고 봐. 어? 자기네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아픔이 있는 걸 가지고 언니한테 지금 학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어? 신고할 자신 없죠. 그리고 부부클리닉 받을 자신 없죠. 그리고 이혼할 자신도 없어. 근데 뭘 들으러 왔는지 모르겠어. 응? 그렇게 매 맞고 살 거야? 아니요. 안 그러고 싶죠. 벗어나고 싶죠. 네. 자 일단 나한테 도움을 청할 것이 아니라 자 구순 본인이 나중에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고 저 사람이 빙의가 걸린 건 빙의가 걸린 건 아니야. 어? 미쳤나요? 그건 아니야. 이 정신적인 문제예요. 심리적인 문제예요. 자 진정으로 요청을 청할 수 있으면 요청을 청해요. 요청을 청해서 내가 당분간은 친정이라도 가 있어요. 아프든 뭐하든 아니면 내려가다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억지로는 스스로한테 가해를 해. 그래서 발이라도 삐든 손이라도 삐든 그렇게 해서 움직여서 갔으면 좋겠어. 어? 나 혼자 떠들게. 밖에서 듣고 있니 안 듣고 있니 불안해서 이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떠들게요. 그게 되죠. 그게 끄덕만 해. 대답부터 하지 말고 괜히 엿들었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 자 지겹고 죽겠지. 그치? 그리고 힘들죠. 그 네 아니오만 해줘요. 네. 벗어나고 싶죠. 네 너무너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이건 고통이겠죠. 지옥 속이죠. 네. 그죠? 네네. 이건 전쟁이 이건 무슨 그치?
처음엔 사랑인 줄 알았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힘들잖아. 일단 친정으로 피해요. 피해놓고 나서 나는 두 분이 못 산다라고 보여요. 근데 본인이 살겠다면 나도 할 말은 없어. 근데 구슬에서 고칠 수 있는 건 안 돼. 네. 구슬에서 고칠 수 있는 건 안 돼. 이해 가셨어요? 네. 이해 가셨어요? 궁금한 거 또 있어요? 사실 그럼 이혼을 한다면 받아들일지 못 받아들이죠 이 사람. 지금부터 사진 찍어요. 네. 이유가 충분히 될 겁니다. 어? 그럼 뒤에는 뭐 다 시퍼렇게 먹는 거야? 안 아파요? 사랑은 사랑인데? 사실 병원도 못 가고 진짜. 그치? 네네. 병원도 못 가고 이걸 뭘로 바를 거고. 그치? 네. 그래놓고 나서 매일매일 내가 받아줘야 돼. 그 죽겠죠? 어. 내가 이걸 갖고 욕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남편 내보낸 거야. 근데 이 정도가 됐으면은 솔직히 약 바르고 또 하니? 어? 징그럽다. 어휴. 자, 제가 볼 때는 떨어져 사는 게 맞고요. 친정의 도움을 받으세요. 어? 밖에 나가서 남편이 뭐라 그랬어 그러면 몸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내 말 들어요? 몸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냥 잘 살려라고 노력을 하되 조금 요양을 조금 필요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나한테 신줄이 있고 자궁으로 조금 앉아서 애기도 들어와야 되는데 당신이랑 잘 살아보는데 내가 나랑 좀 떨어져 있으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시고 그리고 왜냐면 궁금할 거야. 캘 거야. 분명히 집착증이 많아서. 이해가요? 네네. 어떻게 사니 이거를? 차라리 때렸으면 가정폭력으로 해서라도 신고라도 하겠는데 이거 창피스러워서 이거 어떡하니 이거. 근데 인정을 못할 텐데 언니가 스스로가 이제는. 그리고 병 들어가고 있잖아. 어디다 다니지도 못하고. 그죠? 네. 아니 근데 왜 때리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신들린 것처럼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일단 정신과 치료부터 받고 친정으로 좀 움직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구슬하니 안 하니 그때 가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이걸 한다고 저 사람이 멈출 수 있는 것 같진 않고 둘의 인연이 제가 볼 적에는 길어야 3년, 4년, 5년이에요. 그래서 선택은 언니가 하세요. 응?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하지 돈이고 뭐고 간에. 그치? 이 사람이나 이대로 살아도 되는지 정말 이게 사랑인 건지. 그럼 밖에다 앉혀놓고 지금 뭐라고 같이 들어와서 이 무당도 민망하게. 본인이 본인을 봐봐. 이게 사랑이야? 내가 물어볼게. 사랑이에요? 응? 아니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없죠? 네네. 감사합니다. 남편 들어와요! 그래도 뭔가 궁금할 건 있을 거 아니야.